저기 니콘. 성시경 씨는 이제 자기 고민도 이제 남 이렇게 좀 상담해 주면서. 그러니까 뭐 이제 음반에 대한 고민이나 나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잘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될까 결혼 뭐 예를 들어 엄마 아빠 생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다가 그리고 라디오 매일 가잖아요. 그럼 나도 고민이 많은데 해주다 보면 이렇게 답이 막 나오더라고요. 예를 들어 뭐 똑같은 나이에 그런 분이 고민을 그렇죠. 사연이 온다 이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. 라디오를 하면 느끼는 게 임용고시든 하여튼 고시촌에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내가 지금 남들은 다 잘 나가고 화려한데 나만 이렇게 골방에서 이게 내가 이 청춘에 뭐 하는 거 공부를 관둬야 될까?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위로하다 보니 제가 그냥 아니 이렇게 생각해라. 이게 용수철인데 지금 꽉 누르고 있는 거야. 물론 먼저 튀어나간 용수철이 멀리 나가 보이겠지만 이걸 오래 누른 만큼 더 멀리 나중에 한번 팍 놓으면 아마 끝장날 거다. 걱정하지 마라. 이 기간이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자 노래하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가다 보니까 괜찮네. 그리고 막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도 많잖아요. 뭐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분이 막 매일 출근할 때 침대가 한 자리가 비어있지 않은 길을 막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막 그럼 막 아 참 그렇구나. 맞아 우리 다 죽는데 결국 뭐가 그렇게 중요해. 맞아 나 지금 되게 행복한데 앨범 천천히 내면 되지 뭐.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어떤 분이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해주기로 했대요. 이렇게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힘들면 내가 좋아 지금 3개월 동안 열심히 참으면 3개월 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뭐 백을 산다던가 뭐 방콕 여행을 간다. 너무 그걸 힘내고 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순간 사실 저 다이어트 시작한 거거든요. 아 너무 살이 쪘었어요. 1박 2일에서 웃기질 못하니까 먹느라고. 근데 아니, 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체중이 많이 늘어서 아 나도 연예인처럼 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만 하고 시작을 못하다가 그래 그러면 100일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자. 그래서 딱 하면 6월 중순에 마무리되니까 그리고 나한테 혼자 여행을 선물해주고 그럼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곡도 쓰고 해서 9월 10월엔 앨범을 내자. 이렇게 그게 다 라디오 사연 상담해주다가 제 인생 플랜이 막 생기더라고요. 라디오가 참 좋아요. 라디오가 진짜 돈을 좀 줘서 그렇지. 아우 많이 줘. 아우 조금 줘요. 조금. 아니 그러니까 TV에서는 너무 조금 줘. TV에 비하면 정말 돈만 많이 주면 정말 좋은 거야 그거. 그래도 매일 하잖아요. 매일 하죠. 매일 하고 아니 근데 사실은요 저는 성시경 씨 고민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. 일하면서도. 그잖아. 내가 오늘 웃길 수 있을까? 뭐 이런 근원적인 고민.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메이저리그 야구를 좋아하는데 메이저리그 야구 투수 중에서 스티브 블레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. 그게 스티브 블레스트 디지스라는 그 병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십몇 승 던지던 투수야. 근데 워낙 큰 플레이오프에 갔는데 스트라이크를 못 넣어. 그런 거 있어요. 그런 병. 그러니까 나도 야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야 오늘 봉태기도 있고 옆에 김희소인데 내가 좀 털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못 털면 어떡하지? 뭐 이런 공포감이 다 있습니다. 아 진짜야. 그럼요. 그럼, 아 있죠. 네.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나? 난 지금 굉장히 거품이 껴있는데 이게 언젠가 들통나면은 내 실체가 드러나면은 뭐 이런 생각을 맞아요, 해서 맞아요. 제가 아 그럼 빨리 사업이라도 성공하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. 아 진짜야. 진짜라니까. 아 진짜라니까.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하죠.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요. 녹화 들어오기 전에 사실 전 대기실에 잘 안 있어요. 그래서 거울을 딱 보면서 그래 오늘 털자. 이거 들어오는 거예요. 그렇잖아.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이 공간에 지금 4시간 뭐 5시간 녹화하고 있지만 사실 이분들이 게스트로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자기 얘기만 하고 가면 되지. 그렇지. 근데 아까도 김희선 씨가 이렇게 보면서 저쪽 뒤통수가 저쪽을 보이더라고. 그래서 내가 내가 왜 김희선 뒤통수를 보고 있지? 털어야 되는데? 이러면서 또 터는 거야. 왜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터야 돼. 부담. 그럼 부담이라니까. 예전에 아 진짜야. 회식하면 술 먹다가 아 이러지 마. 아 이러지 마. 아 왜 이래. 기빨개졌어. 아 왜 이래. 아 이러지 마. 이런 거 제일 약해요. 아 이러지 마. 나 이러는 사람 일생 조율해. 이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. 알았어. 아 정말 뭐 하나 잡았나 보다. 두 번째 생 게스트였잖아요. 근데 제가 오랜만에 나왔잖아요. 한 2년 반? 근데 저는 사실 그 사이에 잊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제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럴 때 그 다음에 비난도 다 받았어요. 영화가
되게 안 됐기 때문에. 가루지기요? 어. 네. 안 된 영화도 자꾸 얘기해. 가루지기? 네. 근데 가루지기, 제가. 아니, 얼마 들었어? 몇만 들었어?